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클래식 숲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진행하게 돼서 이렇게 소녀 감성이 갑자기 생겨나서 교수님의 그 소녀 시절에도 성악가를 지금 그때부터 꿈꾸셨는지 궁금해졌어요. 네,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제가 언제부터 노래를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항상 그냥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어른인 지금도 항상 노래를 부르며 살고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위시다 아르테 위시다 모레처럼 제 인생을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언제부터 노래를 불렀는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노래를 했는데 첫째는 저희 가정이 크리스천 가정이고 아버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어린 시절에 성장을 해왔고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계속 독창자로 학교 대표로 이렇게 대회를 나가고 상을 타고 행사마다 큰 강당에 조그만 어린이가 서서 뭐 아주 당차게 노래를 했어요. 근데 많이 그걸 제가 즐겼고 오로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였어요. 노래였고 가끔은 춤도 좀 추고 싶었고 글도 좀 써서 상도 탄 적도 있고 하지만은 노래만큼 잘한 것은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저는 당돌하게 성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도 됐으려나요? 그런 어린 나이에 성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꿨고 또 그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겠다는 꿈도 꿨고 그때부터요?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제가 이렇게 그대로 꿈을 갈등하지 않고 그 길을 쭉 걸어올 수 있었음에 지금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인터뷰도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아까 자꾸 소녀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 날씨라고 말씀 나눴는데요. 그 어린 시절에 혹시 무대에 뭐 첫 무대라든지 뭐 특별히 기억나는 무대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린 시절에 그 저희 어릴 때는 그 방공 음악 경연대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남북이 통일 무대에서 정말 우리가 한민족이구나 똑같구나 그걸 느끼고 지금 너무 화해 무대여서 너무 좀 기대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인데도 마치 빨간 무슨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적대감을 가졌던 데라 또 방곡 의식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고취시켰던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그때 해마다 봄 가을로 방공 음악 경연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항상 이제 학교 대표로 나가서 노래를 불렀고 그때는 지정곡도 기억나세요? 저기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면은 아름답다 무궁화 우리의 무궁화 그러니까. 한번 잠깐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거요? 네 소녀가 된 네. 그래 알겠습니다. 아름답다 무궁화 우리의 무궁화 금수강산 삼천리 곱게 피어서 아, 뭐 방공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 뭐 아까 소원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또 남과 북이 화해의 무드로 지금 점점 깊어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때 우리 그렇게 교수님 노래 꿈꾸는 노래가 꿈꾸던 노래가 현실로 곧 될 것 같죠? 네. 네. 그때 아무튼 반공이라는 말을 썼던 시대였지만 그때를 또 추억할 수 있게 새 상황이 바뀌어서 너무 기쁘네요. 맞아요. 그때 당시는 뭐 공부를 하기가 어떤 환경이었어요? 그렇게 뭐 지금처럼 대중 매체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이 정말
많이 보급된 때가 아니었어요. 클래식 음악을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게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성당을 기독교, 캐톨릭 이런 종교를 통해서 이게 접했고 또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은사님들도 많지 않았지만 저는 또 복이 저희 부모님을 잘 만난 게 첫째의 복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왜 저의 가는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저의 큰 복이 뭐냐면 좋은 선생님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비엔나에 제가 여름에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너무 훌륭하고 큰 선생님을 이렇게 또 뒤늦게 또 만났어요. 그래서 좋은 은사님을 만난 것이 제가 음악의 길을 쭉갈수 있었던 굉장히 구체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 저를 끌어주셨던 선생님은 김석곤 선생님이신데 우리나라 전국 창작 동요제 또 창작 동요를 굉장히 많이 쓰시고 보급하신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딱딱하고 그렇게 생긴 선생님이시지만 내면에 그 어떤 음악적인 감성이 굉장히 깊으셔가지고 지금은 창작 그 동요 음악계에서는 아주 알려지신 선생님이시고 은퇴는 하셨죠.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우리 음악 선생님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 아실 만한 소프라노 이목경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목경 네. 선생님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웬만한 저희 70년대, 80년대 이때 공부한 학생은 다 이분한테 공부를 했어요. 바리톤 이정태 선생님이신데 우리 이정태 선생님께서 제가 다니던 사대부고에 부임에 오셔가지고 이정태 선생님한테 아주 정말 체계적으로 성악 공부를 고등학교 때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그것이 저한테 큰 지지 기반이 되었고 그럼 교수님께서 혹시 그 10대 한참 이렇게 사춘기라고 할까요? 그때 시절에 혹시 좋아하셨던 뭐 가곡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제가 고등학교 이제 성악을 시작해서 음악실에서 매일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아침에 일찍 등교 다른 학생보다 먼저 가서 연습하고 점심시간 연습하고 저녁에 야간 자습 하기 전에 또 비는 시간에 가서 연습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자주 불렀던 노래가 김순애 선생님이시네요. 김순애 선생님의 그대 있음에를 불렀어요. 굉장히 성숙하셨나 네, 봐요. 맞아요. 음역대도 상당히 그 메조소프라노가 하면 더 멋이 나는 음역대도 상당히 낮은데 그 음악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그윽하고 깊이가 있었어요. 또 근데 제가 그때 또 감동을 받은 이유는 70년대 독일에서 독일 düsseldorf 오페라 하우스에서 메조소프라노로 활약하시던 김청자 아, 선생님께서 네. 가끔 귀국을 하셔가지고 연주를 다니셨어요. 한번 전주에 오셨어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학교 끝나고 막 찾아가가지고 연주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때 김순애 선생님의 그대 있음에를 불렀는데 정말 그윽하고 원숙하고 풍만한 그런 감성과 정말 그 모두를 다 적시는 듯한 그런 음성으로 했을 때 정말 너무 반했어요. 너무 반해서 저도 음악실에 가서 아직 소리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겠지만은 열심히 그대 있음에 네. 불렀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어요. 참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대중매체에서 오는 케이팝이랄지 막 그런 대중가요 쪽에 관심이 많은데 실은 우리 가곡의 정서 이런 것들을 한국적인 정서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그곡 들려주실 수 있으시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네. 또이 방송으로도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 이것 클래식 수비요. 이걸 보고 또 그런 중고등 학생들 중에 네. 혹은 여러 사람들이 또 한국 가곡을 또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요즘은 또 네.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는 많으니까 그런 게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